아니 경직되지 마시고 편하게 편하게 그냥 저희 회사는요 2018년도에 생겼어요. 그때 이제 정말 어려웠었던 시기를 딱 뛰어넘는 게 2019년도 4월에 제조를 바탕으로 했는데 그때 굉장히 막 화장품 그쪽들이 굉장히 혼잡했었어요. 우리나라의 제조만 2만 개가 넘었었어요. 제조하는 거. 그러면서 뭐 사드 터지고 막 이러면서 다 중국에 내각이 되거나 공장 문을 닫거나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도 저희는 이 마케팅을 어떻게 했냐면 브랜드군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휴대폰 보시면 외국에 이제 갤럭시가 많이 팔렸어요. 근데 갤럭시가 삼성에서 하는 건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갤럭시가 삼성 거였어. 그러면서 반도체가 떠버리고 막 이제 회사의 그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떠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삼성의 주식을 가지는 게 외국인이 몇 프로? 약 64%. 그리고 나머지가 한국의 총수들이 많이 가졌어요. 한 38% 정도. 그러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제 18년도에 시작을 했지만은 여기서 이제 저희가 매출이 좀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공장이 약 한 1300억, 그 다음에 기획만 하고 저희 본사가 약 한 500억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출이 커지니까 어떻게 할까요? 아, 제조만 해서 저희는 OEM, ODM, OBM만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판매 주식회사를 내려고 해요. 그때 이제. 그래서 작년 12월 23일 날 제가 법인을 냈어요. 판매 주식회사로. 그래서 도소매형 간판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여태까지 어떤 인자 들어가는 덤 회사, 뭐 다른 뭐 지금 뭐 어디야 다단계 회사 그 프로폴리스 치약으로 유명했던 해모임 하던 그 회사들이 어디였냐 다 비대면으로 갔어. 온라인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거기서 사업하던 사람들은 다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 커지니까 자기들만 이득을 차리고 브랜드분만 해서 가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마케팅을 어떻게 짰냐면은 프리미엄분.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다 프리미엄이에요. 이거는 온라인 마케팅은 절대 안 돼요. 저희가. 근데 온라인에 올라가더라도 네이버 막팡 이런 데 올리질 않아요. 외국에만 올려요. 그 대신 가격을 흐트려 놓으면은 거기는 저희가 아무리 수익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안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라일의 스토리가 있죠. 닥터팩스토리 이 두 가지. 요거는 저가형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 섬유유연제, 섬유세제, 치약, 칫솔 이런 걸 파는 브랜드군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BR, 그러니까 브랜드 아이덴티티, 브랜드에 대한 정의를 딱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여기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거나 뭘 하시더라도 절대 타격 입을 일이 없다. 회사는 그것을 지킬 것이고 끝까지 틀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모션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가 이제 탄생한 배경은 이거예요. 코로나가 왔는데 여기에서 1, 2년간 약 소소하게 버텨가면은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얘기 나오죠. 유럽은 벌써 다 풀렸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언택트 시대에 걸맞게 화장법과 그 다음에 가벼워진 화장법, 그 다음에 프리미엄 분들 대체적으로 보면 가격대가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뭐 30만원대, 50만원대, 100만원대 만들어요. 그리고 샤넬 수분크림 이거 있잖아요. 요만한 거 안에 얼마인지 아세요? 120만원. 시슬리 88만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주는 게 뭐냐면 샘플 있죠. 조그만 몇 개 껴줘. 그게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근데 요만한 거 들어있는데 케이스는 이만. 근데 그 케이스 값만 해도 5-6천원 해요. 그게 다 원가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쁘고 실속 있게 이 케이스는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저희는 좀 독특해 보이고 또 메디컬 형식을 띄우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딱 다른 분들은 딱 이거 드리면 이렇게 해요. 근데 화장품 이렇게 하면 흘러내려요? 안 흘러내려요? 쭉 흘러내리죠. 저희 거 쳐도 안 되죠. 연고 타입인데 한번 살짝 손 찍어서 발라보세요. 이게 뭐
수분 크림. 요 제품은 저희가 그 1980년도에 독일인들이 이제 연구를 하러 사해를 갑니다. 사해에 갔는데 거기 미생물이 하나 갔다. 그 미생물이 뭐냐면은 어떻게 살고 있냐면은 사해에 가면은 염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생물이 못 살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는 미생물이 딱 하나가 있었어. 걔를 보니 이 사해에 있는 바닷물을 딱 머금고 자기가 삼합작용을 해서 염분을 다 빼내고 그 수분을 가지고 7일을 살아가요. 거기에서 추출한 게 액토인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이 특허가 액토인의 제형에 대한 특허가 다 있는데 그걸 저희가 가져다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초강력 수분 크림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울트라 캡슐 나이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돼지 기름이나 소기름을 짜잖아. 그럼 기름 먼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분이 빠지면서 그 후에 기름이 나오는 거죠. 수분이 완전히 빠져버리면은 사람은 아무리 콜라겐이 있어도 쭈글쭈글해지는 거죠. 그래서 첫째, 노화를 많이 방지하려면 수분이 차줘야 돼. 그래서 요거는 초강력 울트라 수분 크림인데 여섯 가지로 돼요. 토너, 안티링클, 안티에이징, 그 다음에 모이스처, 그리고 등등해서 한 여섯 가지 기능을 해요. 그래서 올인원이에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 딱 세트고 놓으면은 토너, 옛날에는 스킨 로션이었는데 지금은 토너, 세럼, 크림 이렇게. 근데 이거 세트군으로 하려면 못해도 20만원 돈 줘야 돼. 괜찮은 거 살려면 그래도. 근데 이거 하나 올인원인데 걔보다 훨씬 값어치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해프다 그래. 왜? 발라도 발라도 스며드니까. 왜? 그만큼 수분이 많이 메말라 있는 거야. 그래서 15만 4천원인데도 불구하고 불티나요. 그리고 이거를 저기 의료기로 그 성형외과에서 테스트를 했어요. 그 석션기 같은 게 지금 얼굴에 해주는 이걸 바르고 딱 했더니 팔자 주름이 금방금방 펴져요. 이런 데가. 왜? 수분이 채워지니까.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파키스병 환자분한테 테스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면역력이 엄청 떨어져 있잖아. 그리고 힘이 없잖아. 근데 그분이 활기차 보이고 힘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저희 제품이 요 AB 포인트 하고 요걸 동시에 같이 해줬어. CBD는 뭐예요? 대마에서 추출한 CBD 오일 아시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홈쇼핑 나오고 하는 것들 다 식용유 수준이에요. 근데 저희 거는 안 그래요.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허가받은 제품이에요. 지금 인천 식약처 허가 받은 것도 다 있어요. 허가증도. 네. 드릴게. 한 입 드셔보세요. 아, 먹으라고? 응. 요거를 어떻게 드셔야 되냐면 혀를 이렇게 하면 요 아래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리고 1분 동안 머금고 계셔. 아. 먹는 화장품이에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성질을 가르쳐 드릴게요. 피부 좋은 저는 좀 많이 드려요. 아끼지라. 좋은 거 많은 거. 실질적으로 CBD 오일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태어나서 신체가 이제 형성이 돼요. 커가면서. 근데 딱 스무 살 때가 딱 우리 몸으로 봤을 때는 딱 동그래요. 이렇게 동그래. 몸의 구조 보면 그건 바란스가 완벽하게 잡혔다라는 거잖아. 근데 그 바란스가 나이가 들면서 딱 어떻게 되냐면은 세포가 생성되는 숫자보다 죽는 숫자가 이제 30대가 넘어가면 더 많아져요. 그러면은 요 타원이 어떻게 막 찌글찌글찌글해진다. 그거를 복원해 주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 DNA가 있잖아요. 거기에 99%가 같은 게 대마 CBD예요. 그래서 몸을 자꾸 복원해 주려고 하는 게 CBD 오일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만병통치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파키스병 환자는 이거를 마시잖아요. 조금 양을 좀 마시면은 손 떨던 사람이 바로 안 떨어. 그리고 이렇게 막 이상한 동물들 있잖아요. 뭐 균형감각이 깨져가지고 막 옆으로 돌고 뱅뱅뱅뱅 돌다 옆으로 픽픽 쓰러지는 강아지들 이거 주잖아요.
그러면 며칠 만에 내 무릎에 앉아서 거의 아주 편안히 있어요. 그걸 벌써 이 제품은 저희가 벌크로 해서 이미 그 어디냐 그 수의학하는 분들 있잖아요. 해서 이미 많이 사가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법 규제 때문에 못 들여왔었었는데 저희는 첫 인천 FDA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최대 생산지가 캐나다, 미국 뭐 등등 있는데 미국의 몬타나주가 토양이 제일 좋고 그런 데에서 X-59라는 대마 종에서 이걸 추출한 거예요. CBD 함량이 제일 많은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요새 홈쇼핑에 나오는 제품들 중에 12개월, 24개월치를 팔아. 근데 오일이라는 거는 식용유도 그렇고 들기름도 그렇고 참기름도 딱 뚜껑 안 닫아놓고 닫아놔도 6개월이면 산태가 돼서 원래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딴 순간 6개월 안에 다 드셔야 돼요. 이건 오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 저기 진짜 이쪽 요쪽에 안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위쪽으로 그러면 바로 가는 거예요. 눈이 빨개지고 막 근질근질하고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쪽이 많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이쪽이. 이거 기능에서도 팔아요. 이거요. 실제로 요 정도 함량 들어가 있는 거 미국에서 지금 의료보험 수가로 하면은 한국 돈으로 얼마에 팔리는지 아세요? 요거랑 똑같은 게 130만 원. 예, 나오는 게 있고요. 근데 저희는 착하게도 33만 원을 팔아요. 보안세 포함해서. 소비자 깝니다. 그리고 뭐 99,000원 뭐 이렇게 파는 것들 있잖아요. 거의 식용유 수준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최고의 CBD라고 해서 이걸 강의하는 박사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희 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뭐 전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안 드릴게요. 다 좋은 거 들어있어요. 그리고 화장품 원료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저희는 예전에는 이런 핫한 성분을 내는 거는 거의 캡사이신을 많이 썼었어요. 업체들이. 근데 저희는 저희도 처음에 그걸 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 캡사이신은 피부에 자극을 많이 줘요. 그래서 하면 막 엄청 따갑고 막 미칠 것 같아요. 센 거는. 그래서 사람들이 하다가 포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약 3년에 걸쳐서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어디 약품 회사와 가지고 있는 기술. 그러니까 그 수딩젤이 이 피부 깊숙이, 진피까지 들어간다는 건 거짓말이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깊숙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수딩젤을 저희가 받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레시피.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제조업을 하기 때문에 그 레시피를 가지고 넣어서 저희가 3년여 만에 걸쳐서 나온 게 이게 AB 포인트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몸에 어디에 통증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이 그쪽 이제 림프선을 따라서 우리 림프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목 뒤 그 다음에 이쪽도 림프죠. 우리 림프는 뭐라 그래요? 쓰레기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겨드랑이 쪽 여성들 나이 드시고 좀 애 낳고 뭐 그 젖가슴 여기 이쪽 부위 보면은 혹처럼 잡히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셀룰라이트 같은 거 잡히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이렇게 허벅지 이렇게 잡아보시면은 부들부들하게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셀룰라이트거든요. 그런 거 빼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줘요. 그래서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첫 번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해서 림프선을 따라서 골반까지 발라주시고 척추 쪽에 쭉 발라주시고 요 목 뒤서부터 그 다음에 내가 아픈 부위 있죠. 그러고서 왜 혈행 개선이 돼야지 이 혈액이 끝까지 돌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몸이 좋아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아픈 부위가 더 아파요. 혈행 개선이 되면. 왜? 염증이라는 게 혈액을 타고 돌아서 자꾸 암도 전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완화시켜주는 게 이 제품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뱃살 많이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딱 림프선이 이제 말랑말랑해지면 그때서부터 같이 림프선 발라주시면서 배에다 딱 며칠 하시고 온열 매트나 이런 데서 땀을 쭉 빼시잖아요. 그럼 안에 있는 지방석도 녹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통증도 완화가 돼요. 그래서 이건 의약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화장품으로 저희가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든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게
평생나물 향을 좀 넣어서 어머니들이 굉장히 좀 편하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향이라도 좀 더 편하게 느끼실 수 있게 만드는. 그러면 어떤 정도예요? 화장품이요? 통증 완화. 아, 그냥 통증 완화? 통증 완화도 되고 여러 가지를 쓰여요. 모기 물려서 가려운 데 있잖아요. 이거 바르면은 굉장히 가려움증이 많이 완화가 돼요. 그래서 극지를 가요. 그래서 어디 놀러 가실 때도 하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혈행 개선이 됐다, 내가 혈색이 좀 좋아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데도 좀 발라주시고, 이 파스 같은 거 여기 눈에 바르면 막 눈이 시잖아. 이건 절대 안 그래요. 그냥 이런 데다 이렇게 해서 눈에만 안 들어가게끔 마사지를 해주세요. 그리고 뜨거우면은 물티슈로 닦아주고 딱 크림 발라줘보세요. 그러면은 얼굴이 파색이 싹 돌아. 굉장히 좋아요. 거의 그런 분들이 한 8, 90% 정도 돼요. 근데 그 정말 좋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몸이 정말 너무 극도로 좋지 않으신 분들, 뭐 지방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뜨거움이나 그런 걸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림프선을 한 두 달 정도, 뭐 길게는 그렇게 계속 풀어주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혈행 개선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딱 하시면 그때부터 느끼세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이 저희는 돼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요 AB 포인트라고 요거를 약 한 5배 정도 압축해 놓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거든요. 네. 얼굴에 크게 얼굴을 아니에요. 얼굴이 하시면은 죽어요. 만약에 여성들 변비가 심하시잖아. 근데 정말 배 2반치 나오신 분들 있잖아. 막 딱딱해가지고 그러신 분들은 반응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자마자 막 침 넣는 것처럼 막 따끔따끔하고 열났다가 막 따끔따끔했다가 막 미쳐요. 근데 그걸 이겨내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뱃속에 있는 뭐 숙변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약 한 6, 70% 정도가 그렇게 하세요. 그 큰 거를 변기가 터져나가라 보세요. 하루 있을 동안. 내 몸에, 네, 내 몸에서 그렇게 많이 나온다. 제가 그거를 경험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거 화딱지 났어요, 진짜. 배에 딱 붙였는데, 막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렇게 뗐다가 다시 붙였다가, 막 이랬어요. 여기 났어. 열보다도, 침 넣는 것처럼 막 따끔따끔한데, 막 정말 막, 뭐라 그러지? 기분 나쁠 정도로 그랬었어요. 근데 이거를 세 번, 네 번 하다 보니 그게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매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하시는데 조심해야 될게요. 여기 이렇게 하시면은 붙이시면은 남성은 배꼽을 봤을 때 위로 넓게. 그게 배꼽을 허물한데? 예, 예. 아, 배꼽 기준으로. 여성은 예, 아래부 나팔관이나 이쪽이 나이가 들면서 딱딱해져요. 그러면은 오줌 속도 오죠. 그 다음에 기능이 저하되니까 뭐죠? 폐경이 오면은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많이 저하가 되잖아요. 호르몬도 많이 분비가 안 되고. 근데 이거를 해주면은, 그리고 장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변비를 굉장히 많이 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 철분제 드시는 분들은 변비 100%입니다. 피가 모자라서 철분제 드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걸 하시면서 물을 좀 많이 드세요. 그리고 일반적인 물을 많이 드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요새 뭐 좋은 물도 팔잖아. 뭐 가능하면 뭐 여기서 어디 거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자 들어가는 회사께 그래도 미네랄이 가장 많은 회사야. 조금 비싸. 이가 뭐 어떤 거죠? 에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에비야? 그 회사가 물 맛은 정말 제일 없는데 우리가 이제 일본에 가서 그 물에 대한 평점을 낸 게 있어요. 생수에 대해서. 에비양 별 다섯 개예요. 볼비기 3개. 그 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드셔주시면 좋고요. 물은 가능하면 여성은 하루에 3리터, 남성들은 2리터. 그러니까 물을 많이 드셔주는 게 좋고요. 유산균에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장도 제 활동을 못해. 인위적이잖아. 그리고 유산균 먹어서 장까지 도달하는 게 몇, 제품이 몇 개나 있겠어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 해도. 직접 내가 들여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추론에 의해서, 그리고 실험에 의해서 하는 거지. 보세요. 우리가 의약품을 보면 임상 1상 들어가는 거 딱 80%예요. 회사들이 하면 성공하는 게 100이 들어가서는 2상까지 몇 프로가 살아남는 것 같아요? 60%예요. 그리고 3상 딱 들어가잖아요. 살아남는 거는
100개 중에 6개, 3개 이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몇 프로 정도가 성공을 하면 되는지 아세요? 18%가 임상의 30%가 아니에요. 몇 프로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답이 나오면은 임상 3상 성공해서 그냥 내놓는 거예요. 의약품들은. 근데 그게 다 맞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 무슨 백신, 무슨 백신 나왔지만은 제각각이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때요? 몸이 이상 반응을 보이잖아. 건강했던 사람도 갑자기 막 열이 나고 막 싸우느라고 힘들잖아. 그리고 막 생리도 안 나오고. 지금 임산부들 뭐 기형아도 났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듣거나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백신들에서 그렇게 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보편 타당한 정도로 따라서 가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그러면은 어디만 배불려요? 대기업들만 배불리는 거죠. 지금 화이자나 이런 데 얼마나 돈 많이 벌었겠어요? 거의 얀센이나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얘네들 돈 긁어 모았겠지. 그러니까 이런 저희가 앞으로는 의학계도 이게 있어요. 한의사는 제조할 수 있는 허가를 해줬어요. 이런 약품들. 근데 양의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약품에 대해서 제조 허가가 없어요. 근데 또 웃긴 게 한의사들은 주사바늘을 못 찔러. 근데 양의사들은 또 찔러.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양방과 한방을 같이 하되 그런 병원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면서 뭐가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대체의학. 그리고 식품에서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그 말에는 동감을 합니다. 식품으로 못 고치는 병은 죽었다 깨나도 못 고쳐요. 그리고 우리 몸에는 지금 없어요. 저희 드라이클리닝에서 옷 입으시죠. 드라이클리닝 하면 거기에 세제로 세탁을 하잖아. 그러면 옷에 몇 프로 정도가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 세제가 약 70%가 남아있어요. 피발이 되고 하지만은 그걸 입어요. 그럼 내 몸에 피부를 통해서 쌓이잖아. 몸에. 그게 다 독이에요. 우리 사람이 죽으면은 옛날에는 뭐 석유도 되고 뭐도 되고 다 되지만은 지금은 환경 오염이에요. 사람이 땅에 묻히면 지금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왜 약물 남용에 막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좋은 것들 찾아서 이렇게 해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어머니들이 건강해지고 해주실 수 있다라고 봐요. 관절 수술하신 분들 저희 어머니 여기 꼬리뼈 부러지셔가지고 병원에서 2년 고생하셨거든요. 지금 허리 못 피세요. 그리고 다리가 아파 죽으려고 그러세요 지금. 근데 저희 거 하면은요 걸어 다니세요. 안 그러면은 지팡이 집으시거든. 근데 이거 하면은 지팡이 안 집으세요. 허리는 꼭 부러지세요. 이게 염증입니다. 염증이 있습니다. 염증을 100% 잡아준다는 게 아니에요. 몸에 내가 독소가 있는 거를 땀으로 해서 배출을 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요걸 가지고 만약에 우리 집에 다들 온열 치료기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땀복 입고 바른 다음에 땀복 입고 그냥 들어와서 땀 좀 좀 내세요. 요새 사우나도 못 하시는데 근데 그게 배가 가요. 그리고 온열 치료기 하시면 막 80도 올려놓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 50도 정도 해서 은은하게 땀을 내셔야 돼요. 왜? 표피층에서는 땀이 나. 80도 넘어가면. 근데 안에서 땀이 안 나. 그리고 직화열이잖아. 그러니까 잘못하면 데일 수도 있어요. 근데 50도 정도에 놓고 은은하게 열을 바르고 들어가면 처음에는 막 따갑고 막 치는 것처럼 이런데 그걸 한 15분, 20분만 딱 견디시잖아요. 그럼 땀이 많이 나면서 화색이 돌기 시작해요. 왜? 땀을 나니까. 땀이 나니까. 그러면서 땀이 나면은 뭐예요? 독소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폐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름에 요새 땀 많이 흘려요? 안 흘려요? 에어컨 때문에 못 흘리잖아요. 원래 여름에는 일을 하면서 땀을 흘려야 돼. 그래야지 겨울에 못 흘린 땀을 쌓인 거를 여름에 다 배출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병이 만성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문명이 굉장히 많은 병을 키워와요. 맞지? 냉각병 걸리잖아요. 회사 다니는. 그래서 우리 대기업 가보면 다들 여름에도 가디건 하나씩 딱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걸쳐져 있잖아. 그게 다 그 이유예요.
항상 건강이라는 거는 가까운 데서 찾아야지 먼 데서 찾지 마세요. 병원 가도 의사한테 내가 어디 아프다고 얘기 안 하면은 잘 모르는 경우가 80%. 그리고 기계로 찍어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들 아시고 제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님이 있어요. 그분 이상희 장관님인데 그분이 호서대학교 연구소에 이제 계시는데 저희 샵에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분이 허리 시술을 두 번인가 했어요. 근데 저한테 이 제품에 대해서 자랑을 네가 할 수 있을 만큼 해봐라 그러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옷 벗으세요. 제가 등만 보고 저희 거를 테스트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했는데 이분이 골프를 지금 80이 넘어도 골프를 많이 치는데 이거를 가르고 골프를 치고 갔는데 거리양이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제품은 에너지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단순 땀을 빼는 제품이 아니고 림프를 터치를 했을 때 어떤 역할이 있냐면 얘가 좋은 제품, 좋은 원료가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어느 제약회사에 의뢰를 해서 그거를 받아서 저희가 이걸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 회사의 제품이 매니아죠. 그래서 무릎을 이제 다치셨는데 작년에 저희 가을에 이제 이 제품을 바르고 나서 붓기가 많이 완화가 된 걸 봤어요.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을 우리나라에서 이 제품을 팔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만나고 이제 교류하고 있는데 러시아를 이제 소개를 해주시기로 해서 지금 몽골과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과 그 주위에 5개 가까운 지역들 나라가 있어요. 대부분 춥고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처럼 찜질 뭐 이런 문화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저희 오빠가 이번에 그 큰 공장을 지으면서 찜질방이 있는 거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요. 우리 그냥 이 체험방에 가면 한두 명 앉을 수 있는 그렇게 이제 나무를 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제품을 쓰라고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제품을 통증이나 그 다음에 그 나라에 배가 많이 나온 아가씨들 저희 어머니들 이런 분들을 쓰게 이제 저희가 이거를 보냈어요. 항공으로 보내서 테스트를 했는데 너무 좋아서 거기서 이제 이 제품을 팔기 위해서 지금 이제 준비 중이고 이제 그 여기에서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19년 12월에 동생이 한국에 왔다가 이 제품을 몇 개 제 거를 가지고 갔어요. 샘플링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호치민의 천군데 마사지샵에 다양한 제품들이 많대요. 근데 저희 제품을 동생이 이제 샘플로 나눠줬는데 한 천군데에서 저희 제품을 이제 이걸 구매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지금 한국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일단은 통증에 시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저도 이제 갑상선 항진증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목이 되게 다른 얼굴에 비해서 굳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교 때 편입을 이제 의대를 가려고 편입을 하고 싶은 그거에 이제 밤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로 이게 갑상선이 성대에 왔어요. 성대에 오다 보니까 목소리가 점점 굵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을 제가 목에 저기 저녁에 자기 전에 이 제품을 림프선으로 이렇게 귀 밑으로 이렇게 바르고 성대 있는 걸 바르면 그 다음에 색깔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몸에 많이 테스트를 해봤고 그 다음에 무료로 한 300명, 400명 정도 보내주면 저희가 무료로 테스트를 하기 시작했고 그 임상을 내다 보니까 과학부 장관님 예전에 했던 그분이 서울대 약학 박사예요. 그래서 예전에 동아제약에 계셨다고 했고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검증을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조금 조금씩 입소문으로 이제 알려졌고요. 저희 제품처럼 그 우리나라에 한 40개 넘어요. 제약회사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통증 클리닉으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 회사가 많은데 저희 거는 뭐냐면 가격에서 이 제품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품질에 따라올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거를 다단계나 이런 회사에 간판 회사에서 달라고 했지만 저는 이걸 안 줬어요. 보통 다단계에서 수당을 풀기 위해서 이 제품을 가지고 가는데요. 9만 9천원, 15만원 이렇게 팔아야만 수당을 줄 수가 있대요. 근데 저는 이거를 내 언니처럼 아픈 사람들이 많이 발랐으면 좋겠고 저희 엄마처럼 뇌출혈로 치매로 고생하는 분, 그런 분들이 침대에 누워있어요. 그러면 근육이 계속 빠져요. 제가 요양병원을 계속 일주일마다 엄마를 보러 가면서 본 게 뭐냐면 안타까움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제품이 싸고 좋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픔에서 조금 벗어나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3만원대예요 이 제품이. 그것도 소비자 가격이에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도 많이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사지나 피부샵이나 뭐 병원이나 척추 관리하는데 되게 고생을 많이 해요. 남의 몸을 만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 니프만 터치했는데 얼굴이 되게 예뻐져. 왜 그럴까요? 순환계통에 얘가 도움을 줘요. 그 다음에 아가씨들이나 성형을 많이 하는 아가씨들요. 얘, 이 제품 가지고 그 부위만 살짝 발라도요. 염증에 탁월한 걸 느껴요. 제가 성형을 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저는 가슴을 성형을 했는데 염증이 피 그 주머니를 일주일을 차야 돼요. 피가 안 나올 동안. 그런데 항생제라고 그래서 굉장히 비싼 항생제를 줘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제 가슴에다 발라봤어요. 진짜 염증이 탁월한지 그랬는데 대부분 겨드랑이와 가슴 밑에와 유두에 수술을 하는데 저는 유두에 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아프겠죠. 예민하고. 근데 그 부위를 발랐을 때 얘가 가슴 모양이 더 예뻐지고 빨리 회복이 되는 거예요. 느낀 거예요. 그럼 얘가 그러면 배출을 어떻게 해주냐. 땀하고 소변하고 대변이라는 거죠. 그러면 니프 터치를 하면 어떻게 해요? 독소가 빠지고 장운동이 잘 되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찜질방이나 그 다음에 온열 효과를 더 보태면 얘가 기능을 더 하는 거를 제가 발견을 하게 돼서 저희 이제 사무실에는 한 사람씩 들어갈 수 있는 편병나무로 찜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바르고 암 환자나 대상포진 환자나 뇌출혈 환자나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어머니처럼 골반이 내려앉은 이런 분들을 무료로 해줘요. 제가 돈을 안 받고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이 아픔, 이 고통을 아픈 사람만이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주고 있는데 이 결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은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제가 춘천에 어떤 박사님이 소개해서 오셨는데 춘천에서 오신 분이 농사를 엄청나게 지었대요. 근데 그 분이 항암 딱 치료하고 소개로 왔는데요.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농약 냄새처럼 땅에서 이렇게 배출이 나오는 냄새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희 제품을 바를 때는 수술 장갑을 꼭 빼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 발랐을 때는 괜찮은데 타인을 발라줬을 때는 독소가 수술 장갑에 묻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까맣게 나오는 분 있고 어떤 분은 노랗게 나오는 분 있고 그 다음에 몸의 신체 부위마다 발랐을 때 다 틀리게 나와요. 그리고 우울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연탄처럼 새카맣게 나옵니다. 만약에 이 제품이 독소가 배출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참고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크림의 이 제품은 저희가 보통 뭐 줄기세포 화장품 그 다음에 뭐 니포 좀 처리하는 화장품 되게 유행을 많이 했어요. 저도 이 일을 하기 전에는 금융회사에 근무를 했지만 내가 평생 직장을 할 수 있는 게 화장품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아줌마들 여자 상대니까.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니 어느 회사는 30억씩 50억씩 띄워줘도 회사만 배가 부르더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제품을 굉장히 비싸게 팔아요. 근데 저는 이 제품을 아토피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연고에 있는 그 제형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이제 금융에서 다니다 보니까 뭐 큰 뭐 12개 지점 전국에 이렇게 탑을 일을 잘하다 보니까 상품권을 많이 탔어요. 우리가 상품권을 롯데별 상품권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걸로 뭐였냐면 여자들이 사는 게 가방 아니면 화장품이에요. 근데 저는 샤넬의 유명한 화장품의 수분 크림을 되게 좋아했던 게 뭐냐면 수분의 그 효과가 되게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명품이구나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자신 있지만 샤넬의
수분크림과 저희 거 비교했을 때 얼마든지 자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거기에 샤넬의 수분크림에 매니아였어요. 그러면 장점과 단점을 내가 얼마나 잘 알겠어요. 많이 써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광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데 저는 여기 액토인 성분의 성분을 보고 이거 화장품으로 만들자 해서 저희 제조사에서 최고 비싸게 나가는 게 이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대표가 중국의 산부인과 의사 출신이에요. 제조사에.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대표님 이 크림처럼 자기가 이제까지 화장품 전 세계에서 만들어봤지만 10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능을 할 수 있어요. 단가가 원료가 비싼데 그 원료가 값어치 있는 원료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일반 화장품 크림은요, 우리가 바르면 반달반달해요. 그래서 아 좋네 이러거든요. 사실은 얘가 발랐는데 쏙쏙 들어가. 쏙쏙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 깊이 더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지? 얼굴이 탱글탱글하겠죠. 왜 그러냐면요, 제가 그전에 50억을 띄웠던 한 회사 다단계 회사 제품이요, 뭐였냐면 뿌리는 거였어요. 그 뿌리는 게 지금은 너무 많은 게 나와 있어요. 근데 번거로웠어. 기계가 고장이 잘 나. 근데 앰플을 따라서 이걸 써야 돼. 네. 근데요, 그게 왜 이랬냐, 왜 좋았냐면요, 하나로 쓸 수 있고 편리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수분의 탱탱함을 주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그거보다도 더 빨리 스며들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저희 라이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제품과 이 제품은요, 3년, 2년을 걸쳐서 만들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카드를 못 메꿀 정도로 여기다 혼신을 다했습니다. 혼신을 다한 거는 뭐냐면 자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제품이 나와서 우리 비슷하게 만들어서 경쟁을 한다고 해도 가지고 와보세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는 게, 가격면에서 3만원대 제품 가지고 독소제거는 없습니다. 다이어트 제품은 없습니다. 먹어서 요요가 오지만 저희는 발라서, 내가 오늘 회식을 했어. 그런데 그 회식하는 거에 내가 오늘 바르고만 자. 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거를 경험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한 패치는요, 제가 우리 강아지하고 아침마다 5시 반에 조깅을 해요. 거기에서 지혜를 얻은 게 뭐냐면 코로나인데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어요. 찜질방도 못 가. 근데 얘를 몸에다 바르고 집에서 찜질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를 어떻게 했냐, 남자도 여자도 끈적임 없이 그냥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배에다만 붙여서 기를 넣어서 회전을 시키면 몸이 되게 좋아지겠다는 지혜가 온 거예요. 저는 화장품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화장품을 너무 좋아하는 그 매니아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이고 이 안에 있는 원료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굉장히 감각이 뛰어났던 그게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바디를 만들 때 그 패치를 개발한 게 딱 3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그 패치는 뭐냐면 얘를 5배 농축을 시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농축이 됐다면 돈을 더 많이 받아야겠죠. 8,800원이에요 소비자 가격. 그런데 얘를 3주 따겠어. 남자분들요 술 빼 말랑말랑해져요. 실제 총각들이 그 말해요. 그래서 중국의 디지톡의 한국의 지사장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거기 직원이 매일 술이에요. 라면과. 그랬는데 집에서 그렇게 이 코로나 때문에 먹다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가 아프고 그 다음에 배가 딱딱했는데 저희 거 패치를 딱 붙이고 얘를 그냥 림프만 어깨만 딱 저기 터치해서 잠을 잤는데, 대표님 이거 대박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KT하고도 KT 모레 저희가 이 제품을 이제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디지톡의 그 중국의 거기하고 연결해서 저희가 이 제품을 그쪽에 납품하고 전자제품을 저희가 팔아주는 방판에서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고객들이 뭐가 있냐면 중국에 놀러가서 제 제품이 다시 한국에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베트남에 놀러가서 골프 치러 가서 통증 이거 마사지샵에서 받아보는데 너무 좋아, 이거 뭐예요? 이거 사갖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거꾸로 해외에서 우리가 다시 벌어올 수 있는 그걸 저는 생각을 한 거고요. 이 제품이 한국에서 팔리든 안 팔리든 많이 사용해서 사람들이 좋아졌으면 제 바람이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이 외국에 지금 보따리 장식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박람회를 할 거예요. 그 나라에서 박람회 신청을 이제 하게 되면 어머니들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 통역하는 사람이 있겠죠. 보면서 무릎하고 어깨 아픈데 이런 게 발라주고 오면서 사갖고 올 수 있는 방식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CBD 오일은 저희가 환경 사업으로 이 회사가 이거를 판로를 만들어 놓고 못 팔았어요. 그러면 제품이 잘 만들어졌는데 못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겠죠, 중소기업이. 근데 이 회사에서 이거를 샴푸부터 다 만들어 놨는데 제가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얘를요. 저는 갑상선에 스트레스가 많겠죠, 일을 하다 보니까. 근데 얘를 딱 받아서 샘플을 받아서 세 방울을 딱 용산에서 딱 해봤어요. 커피숍에서 눈이요 새파랗게 빨개지는 거예요. 이 뭐랄까 그 피 터진다고 하죠. 그렇게 오고요. 이 여기부터 막 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럽고 그래서 제가 우리 나 대표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거 이상해. 나 머리가 아프고 그랬더니 하는 게 뭐냐면 눈이 빨갛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구토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신 분은 얘가 딱 세 방울을 아무 감각이 없어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 남자 목사님은 의료 선교사신데 그분이 이걸 딱 보고 나는 감각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조금 도와주려고 했던 한 분이 있어요. 파키스탄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을 저희가 이거를 하나를 제가 샘플이 있는 거를 드렸어요. 식사를 못 해가지고 어디에 있냐. 지금 일주일 동안 케어받는 곳에 있습니다. 분당에 있는 거기에 제가 이거를 그날 만나서 너무 안타까워서 엄마 갖고 그래서 제가 드렸는데 그걸 딱 세 방울 하고는 저녁 때 밥 한 그릇 먹어요. 또 그분이 손수 너무 고맙다고 그 된장 이렇게 졸여가지고 하는 거 그걸 했는데 저녁에 두 그릇을 먹어요. 뭐냐면요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밥을 뭐예요 이렇게 그 아프시고 이렇게 유학병원에 가면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머니들이 많이 오래 못 살아요.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이렇게 몸이 이렇게 뒤틀려 있어요. 그러다가 다리부터 손까지 이렇게 떨어요. 제가 그걸 보고 와 이거 대단한 거구나. 그래서 거기 한 다섯 명 있는데요. 거기서 그날 5천만 원으로 총판 계약하신 분이 있어요. 왜 그냐면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림프만 이렇게 터치 몸 안 좋은 거 해줬고요. 크림 가지고 여기에 이제 파키스탄을 앓다 보니까 살이 다 빠져갖고 얼굴이 쏙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주름이 확 파여 있는 거예요. 내가 이래 이러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크림을 주고 왔더니 거기에 있는 샵에 있는 뭔가 도구를 가지고 했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다른 회사의 법인회사 대표님 세 분하고 저희가 미팅하는데 그분이 들어오신 거야. 그래서 저희한테 고맙다고 하면서 여기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요. 야 역시 또 도구를 사용하니까 이게 더 좋구나. 저도 이제 그때 배운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은 우리나라에서 돈을 버는 거는 저희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빨리 좋아지고 반응을 되게 빨리 오는 걸 좋아하니까 그 반응 좋아지는 거 그거를 어떻게 이제 방향을 가는지 저희가 한번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우리 어머니처럼 아프고 이렇게 다리 저기 하신 분들 보면 안타까워요. 그리고 제가 너무 지금 이 제품 가지고 자부심이 됐던 게 뭐냐면 20년 동안 그 태권도 관장님 출신인데 처음에 구루디지털에 강의를 하는데 이분이 귀가 안 들리니까 눈만 저기 하고 입 모양만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머리가 아프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친구분, 남자분 두 분이 그런데 귀가 안 들리신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귀가 안 들리니까 가족이 다 떠나요. 자식이 떠나고 마누라가 닷다리 떠나고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귀에 대해서 공부를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그날 제가 놀란 게 뭐냐면요. 저도 그분 아버님한테 배운 게 뭐냐면 제가 이 제품으로 두피 관리를 이렇게 해서 귀부터부터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발라주고 두피만 관리를 해줬습니다. 이분이 얼굴 혈색이 좋아지는데요. 제가 이따가 자료를 보여줄 건데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회사에서 사례를 들어서 예전의 검사와 지금 현재 3개월 쓰고 나서 리모컨을 최고 높이 올렸었는데 17에다 놓고 지금은 들린대요. 근데 뭐가 있냐면 얘는 의약품이 아닌데 왜 그럴까요? 혀를 뚫어버린 거예요. 순환을 좋아지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이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아버님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요. 얼굴이 변화가 다 왔어요. 찌들은 얼굴이 없어지고 환한 얼굴로 바뀌었고 우리 토요일마다 여기에 오셨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 가평에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아버님을 제가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 이비인후과를 찾아가게 된 거예요. 제가 아는 대전에 있는 친하신 이비인후과 원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럴 일이 별로 없대. 근데 야, 이 제품이 사람들한테 아픈 사람한테 무료로 우리 회사는 계속 체험을 해줘야 되겠구나. 제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른 회사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는요. 제가 디자인해줬어요. 이 제품을 어떻게 파는지도 몰랐어요. 왜 그러냐. 이 제품이 아닌 비슷한 제품이 있지만 림프를 여는 제품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강한 제품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막 보도에서 엄청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웃어요. 왜? 저는 거기서 1년 동안에 제가 체험을 한 게 뭐냐면 제가 거기에서 뭐를 했냐면 1번이라고 스티커를 딱 하는 거 뭐냐면 이거는 림프 열어주는 역할. 제가 임상을 내보니까 1번, 2번이 필요 없는데 왜 1, 2번을 할까? 회사가 돈 벌기 위해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품이 17만 3천원씩 어떻게 고객이 사요? 없는 사람 못 씁니다. 있는 사람은 이거 제품 안 써요? 병원 가죠. 그러면 나는 나처럼 어렵고 나처럼 정말 서민이 쓸 수 있는 그거를 나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용량도 작고 내가 우리 언니가 아파. 3만원 줘도 나한테 부담이 없어요. 17만원짜리 두 개 갖다 50만원 어떻게 주겠어요, 어머니? 아무리 좋다고도 나도 못 쓰는데 주겠냐? 못 줘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나로 통합되는 거를 이거를 제약회사에 제가 의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 연구소하고 해서 저희가 만들어낸 건데 이 제품이요. 우리 여기 신원장님도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도 할 수 있는 대체약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 하나가 발을 달리고 날개를 달려 전 세계를 갈 수 있는 희망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팔아야겠다 돈돈돈 하지 않아. 우리 저기 신 대표님한테 제가 뭘 깜짝 놀랐냐면 저와 같은 마인드야. 사람이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 심정을 아시는 거예요. 많이 아프셔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 제품 딱 쓰고요. 저 이거 계약할 수 있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평에 왔는데 부평에 와서 저희가 지금 한 3개월 했나요? 2개월 반 정도. 2개월 반 정도 했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졌고 우리 여기 언니 같은 경우는 의료기 센터에서 근무를 해요. 근무를 하는데 이런 데가 스트레스로 이런 데가 다 굳어버렸어요. 제가 이걸로 딱 발라주고 뭐 림프만 터치하는 것만 알려줬어요. 근데 좋아져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의료기 센터에 조금 이렇게 넣으면 좋겠다.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의료기 센터에 근무하신 분들이요. 아무나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 아픈 사람인데 그걸 요양병원에 있는 저기 요양사하고 똑같아요. 그거를 그런 마음 좋은 마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이제 친구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보니까 이 제품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들 스킨 로션 영양크림 하나도 안 써도 이거 하나로 끝나. 그리고 얼굴이 탱탱해져. 그 다음에 제 얼굴이나 우리 나실장 얼굴을 제가 해줄 수 있는 그 다 테스트가 되어 있는 게 재료가 있고요. 우리 나실장님은 저보고 이 제품을 테스트할 때 처음으로 왔어요. 대상포진에 병원에서 안 됐던 거 1년 동안에 가렵고 고름이 다 바깥으로 나왔던 걸 제가 이분을 딱 보고 나서 뭐냐면 심장에 어디 수술한 것 같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죠? 그랬더니 자기 30대에 심장이 빵꾸 나서 수술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분한테 그랬어요. 면역력이 바닥입니다. 그러면 얘를 발라서 온도를 올려봅시다. 우리가 찜질방에 가든 무슨 찜질방 뭐 의료기 있지만 온도를 여기에서 몸에서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술은 아직까지 없다고 생각해요. 겉에 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건 해도 그 깊이 넣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우나 물 속에 떡에 들어가서 우리가 피부 안에 그냥 물 바로 닿아서 뭔가 내가 땅구멍 열어서 그 열을 발생하는 그거라면 모르지만 저는 얘가요 발랐을 때요 속에서 뜨거워서 미쳐요. 그 다음에 몸이 차가운 냉한 사람이 냉기가 있는 사람은 하나도 안 뜨겁고 추워서 덜덜덜 떨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염증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면역력이 바닥인 사람. 그 다음에 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 그런 분들을 우리가 분류로 제가 패스를 해서 다 이렇게 써봤거든요. 그 다음에 특히 암 환자들, 말기 암 환자들은요, 덜덜덜 다 떱니다. 간암 말기, 위암 말기 제가 다 패스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통풍 환자. 제가 의사 선생님도 원장님인지 몰랐어요. 제가 딱 누웠는데 얘를 발라주고 얘가 나타내요. 어디가 좋아지는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얘가 발라놓으면 찾아요. 그래서 제가 새끼발가락 두 개에서 저일 텐데요. 그랬더니 나한테 직업이 뭐였냐 물어봐요. 저요? 금융회사 직원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원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대체의학으로 암 환자를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세 개를 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와라. 명함을 저한테 주셨는데 그걸 받으면서 제가 웃었어요. 부끄럽고. 자기가 구두를 신을 수가 없었대요. 이게 저려서 새끼발가락이. 근데 이걸 케어받고 나서 구두를 딱 신는데 이거 대박이다. 어떤 미스코리아 출신인 어떤 분이 저한테 같은 교회 식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와서 해주면서 아, 이 제품이 이런 것도 있구나. 아픈 사람들의 조금이라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무료 체험을 지금 한 2년 코로나 오면서 2년 동안에 계속 해주면서요. 제가 그랬어요. 뭐 이제 저는 이제 기독교 이제 저기 믿음 생활하지만 하나님 나는 못 먹고 살고 있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사람들 달라주고 뭐하고 하는데 저는 카드도 못 메꾸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게 이 제품이 어떻게 되는지 제 귓가에는 두고 가. 이걸로 제가 지금까지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을 제가 비염 환자, 그 다음에 저희 꼬맹이 같은 경우 기침을 하면은 목에다 바릅니다. 그거를 다른 분이 40년 동안 옷가게 하면서 기침을 자주 한대요. 이게 뭐 비염도 아니에요. 그분이 왔는데 저는 코로나는 환자인 줄 알고 저분 기침하니까 들어오지 마, 이제 해달라고 같이 오신 분한테 그랬어요. 그랬는데 평생 기침을 한대요. 그러면 폐가 얼마나 안 좋겠어요. 힘들고. 그래서 이거를 목에다가 싹 발라주고 여기에다가 제가 랩으로 집에 있는 랩으로 싹 둘러줬어요. 그 다음에 스카프로 딱 이렇게 묶어줬어요. 은행에 갔다 왔는데 기침이 안 나온다고 이분이 수지에 사시는 옷가게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이분이 이 매니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잘 그 안에서도 잘 살고 있는데 대표님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좋은 제품을 다 만들어 놨는데 몸에 흡수를 좋은 제품을 흡수할 수 있어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대박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똑똑하고 지혜가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동침에다가 이거를 흡수가 되는지 그 역할을 하는지 동침이 국물 그 다음에 백김치에다가 이 원료를 담아서 달여서 김치를 담아봤어요. 배출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 몸이 달궈져야만 지방이고 혈액이고 뭔가가 좋아진다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지혜로 여기에다가 홍삼 여기에다 첨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전에 발랐던 거는 고춧가루 냄새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땀을 빼거나 사람들이 더 기침을 해. 그게 단점을 봤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편백나무 향을 넣어달라고 했어요. 그런 향을 넣으면 우리가 발랐을 때 편안함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이걸 첨부를 한 거고요. 이 제품이 지금 충청도, 공주, 대전, 청주 이제 지사가 다 생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은 지금 주안하고 부평하고 생기고 있고 대구도에서 대리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경기도, 파주, 일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서울에는 저희가 명일동에 강동하고 송파하고 그쪽에 이제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게 저희 본사에서 시설을 다 해놓고 언제든 중증 환자로 와도 체험을 하고 가면 되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제품 쓰다가 모자라면 얘기하세요.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사서 드릴게요. 제 월급으로. 어머니 한번 써보시고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어머니랑 체험을 제가 직접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직접 해드리고 저희가 신규들은 제가 직접 몸도 보고 어떤 부위가 왜 그러냐면 사람을 많이 이걸 발라주다 보니까 어떻게 나타난 걸 제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일을 하는 거를 배웠기 때문에 이거를 하고 갔을 때는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뭐 집에 있는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나 뭐 차 종류 좋은 거 있죠? 보리차나 이런 거를 따뜻하게 끓여서 보온병에 넣고요. 내가 오늘 물 양을 굉장히 많이 먹는구나 하고 그걸 드시면 다른 사람보다 더 빨라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저희는 보리차나 이런 녹차를 말린 거를 많이 끓여서 물을 이제 드리게 하는데 여기 인천도 그 보온병에다 많이 이제 막 끓여가지고 주고 이러더라고요. 사람 많을 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희가 강의를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한번 체험해 보시고 정말 이게 좋은지 한번 해도 그 효과가 굉장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우나 가면 기분이 잠깐 좋잖아. 날아갈 것 같지. 얘를 발라놓으면 사우나보다 안 가도 되겠네? 이 생각이 들 거예요. 그냥 발라만 하는 거예요? 네. 바르고 집에 뭐 온열기 같은 거 있거나 온열기가 없으면은 두꺼운 이불을 덮어서 이렇게 수건을 큰 하나 덮고 두꺼운 이불로 땀을 빼시면 좋은데 대부분 집에 이렇게 따뜻한 게 다 온열기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최고예요. 그래서 지금 본지 안에 있는 요양병원 원장님은 지금 딱 일주일 됐는데 여기만 발랐어요. 찻집도 하셔요. 그분이 민들레 찻집이라고 여기만 이렇게 딱 발랐는데 여기에 딱딱한 게 이게 이제 3일 만에 없어서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계속 요즘에 피곤이 많이 있는 게 거기를 늦게 가요. 9시에 가서 막 11시 미팅 해주고 하는데 이 허벅지가 이분이 골프 치다가 다리를 왼쪽 다리를 두 개 다 이제 수술을 한 거예요. 다쳐서 이게 이제 다친 게 순환이 안 되니까 허벅지가 이렇게 그래서 짧은 반바지나 치마를 못 입는데요. 긴 치마 원피스만 입고 계신데요. 그래서 내가 올려보라 했더니 여기에 부종이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르고 한번 3일만 해봐라 그랬더니 여기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만지면 셀룰라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잡히고 이런 게 없어지고 저드라이와 없어지고 또 그날 어제는 제가 공주에 그분은 군인 출신이에요. 그분은 되게 깐깐하시더라고. 여기 이쪽에 일하시는 어떤 사장님이 소개를 했는데 구황에 미쳐있는 분이에요. 그 원장님. 자기가 그걸로 살아난 거예요. 몸이. 그래서 그분도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전국에서 오시고. 제가 이걸 하나 들고 갔어요. 콧방귀 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눈이 약간 이렇게 돌아갔어요. 자기 몸이 완치는 다 안 됐죠. 근데도 사람들을 고쳐주려고 2만 원 받고 다 그거 하는 거예요. 침도 놓고 대체업을 하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비염이 있으시니까 여기에다가 한 방울 여기다 한 방울 바르시고요. 면봉으로 겉에만 청소해보세요. 3일 동안 코가 빵 뚫리더래요. 그리고 다시 또 이게 답답하더래. 제가 그랬어요. 질병이라는 거는 꾸준히 했을 때 이거 괜찮네 뛰어도 괜찮네 이거 해야지 딱 2, 3일 딱 하고 나섰다 절대 대체하기 아닙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체를 바르라고 했어요. 근데 전체를 안 하신 거예요. 남자분이니까 자기가 안 하고 다른 분한테 해주려고 하니 이게 되겠냐고요. 룰을 모르지.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 배에다 발라주고 이 귀 있는 배만 바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 대표님 보니까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두통, 눈도 정상으로 지금 안 돌아왔다. 그래서 제가 눈 밑에부터 이거를 전체 발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발랐는데 머리가 막 띵하고 아프대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또 안 바르셨대. 제가 7명 있는 중증 환자만 부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추석 세고 29일인가? 며칠이었죠? 29일인가 일요일날 내려가서 그분이 부항에 교육하는데 저 10분만 주십시오. 이거를 10개를 가지고 와서 하나씩 선물로 드렸어요. 제가 이거를 개발을 했는데 이게 어떤 점이 좋은지 다리가 짝짝이신 분, 허리를 3번 수술하신 분, 그래서 이게 저려서 부항하러 오시는 분,
어떤 총각은 이 손이요, 자기 손이 아닌 것처럼 이게 뭐랄까요, 저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여기까지만. 근데 되게 젊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바르고 장갑 껴보세요. 그렇게 주무셔보세요. 그 거기에 허리 시술한 어머니가 딱요, 이 팔이 저린 것이요, 완화가 됐어요. 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본인 원장님도 겨드랑이랑 달랐는데 겨드랑이에 이렇게 딱딱한 게 있었대요. 근데 그게 말랑말랑해서 없어진 거예요. 이분이 이제는 전국을 뛰겠다는 게 딱 각오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처럼 정확하지 않으면 안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저도 다단계에서 리더도 해보고 뭐 저기 금융회사에서 지점도 해보고 막 이렇게 다 해봤지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저처럼 고집쟁이는 없다고 제가 리더들이 저한테 그래요. 돈 벌어준다고 하는데 뭐 한다고 하는데 저는 뭐냐면 여기에 하드 메꿀 돈도 없을 정도로 이 제약회사에다 이 저기 제조사에다가 계속 이거를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바꿔주세요. 계속 하면서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게 1년이 넘게 걸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할머니가 염색국 때문에 왔는데요. 돈은 제가 없지. 이거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 어머니가 완전히 막 다 보름이에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게 가려워서 못 견디는데 이분이 다 피부가 찢어진 거예요. 어머니 저를 찾아오면 안 되죠. 이건 병원으로 가세요. 병원에서 안 된대요. 중대병원으로 간대요. 근데 어머니가 자살하고 싶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자살하고 싶었는데 대표님이 나 다리도 이렇게 시원하게 해줬으니까 얼굴도 해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 잘못되면 어머니 나한테 책임지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라는 직원을 1월 1일 날 불러서 전신을 해준 거예요. 전신을 해주는데 그 어머니가 이것만 발라도 따끔따끔 아프거든요. 다 피부가 찢어졌으니까. 근데 어떻게 했냐. 뜨거운 60도 들어간 봄에다가 집어넣었다가 얼굴 뺐다가 고름이 이렇게 나 흐르면 닦아내고 그 얼굴이 여기에 있어요. 이따가 한번 보시고 뭐냐면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염증을 얘가 뺄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 귀가 아버지가 잘 안 들리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최고의 높게 해야만 귀가 들리든 말든 했는데 17에다 놓고 지금 30% 정도 자기가 좋아진 것 같대. 그래서 제가 스피치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님이 하는 말, 돼지기름, 닭기름, 소기름 센 거에다가 컵에다가 넣어서요, 얘를 짜서 놨더니 뭐가 있냐면 소기름은 우리가 30대로 안 대로 녹질 않아. 그 다음에 닭기름, 돼지기름은 녹아. 그리고 기를 공부하신 분이니까 얘를 기를 다 이렇게 해본 거예요. 얘요, 바르고 나면 활력이 생겨서 배고파요. 근데요, 이제 그만 설명하시고 오늘은 좀 가죠. 난 빨리 가야 돼. 아, 뭘 이렇게 길게요. 보여주면 되지. 그렇게 되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 불편한 건지 알았으면 나는 내가 불편한 건요. 네. 나는 그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침샘이 막은 그런 사람인데 지금 가장 불편한 데가 이 침샘. 여기가 이렇게 좀 띵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걸 하시고 얘를요 치약하고 원래 그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써요. 침샘을 혀를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얘를 치약 50%하고 얘를 50%해서 양치를 한번 해보시고 혀에다가 이렇게 닦아보세요. 그리고 물로 헹궈보세요.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일주일 동안 해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일단은 저 안에 들어가서 세 분 오셨잖아요. 제가 한번 한번 발라서 줘보고 어머니도 골반 있는 데라 제가 한번 발라서 보고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갑상선이 많이 부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림프선 있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많이 뻣뻣해요. 림프가. 그러니까 요거 이 쇄골도 그렇죠.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되니까 여기까지 자꾸 찌릿찌릿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입술을 바르고 여기만 발라서 기침이 계속 나올 거예요. 제가 여기 누를 때마다. 근데 저거를 바르고 나면 기침 안 나와요. 여기가 지금 뻣뻣해졌어요. 여기가. 그리고 이게 근육이 지금 땡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보다 이쪽이 안 편해요.
근육이 저는 이쪽이 그랬거든요. 저렇게 누우면 아 저도 이쪽이네. 잠깐만. 어 이쪽이네 저도. 여기에 여기를 많이 발라주세요. 여기 이쪽에 여기 네, 여기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렇게 뻣뻣해졌어요. 그러면 근육이 땡기는 거 어떻게 하겠어? 근육을 말랑말랑 하려면 열밖에 없어요. 그죠? 순환을 좋아지게 해야 되니까 여기가 기침이 나고 이렇게 뻣뻣하니까 침샘이 당연히 마르죠. 갑상선을 아는 사람들은 침샘이 말라요. 저도 항진증이니까. 그래서 저녁에 어떻게 되면 가습기를 키던가 계속 그래야 돼요. 근데 그게 없어진 게 뭐냐면 이 림프선을 어머니 이렇게 바르세요. 응? 바르고 지금 여기 여기까지 이렇게 찌릿찌릿 오는데 여기서 근육이 땡겨서 그래요. 그러시죠? 여기 땡기죠. 이 어깨 이 네, 맞아요. 이쪽에서 지금 이렇게 여기를 어머니가 집에 가서 이 귀 있는 데부터 이렇게 다 바르시고 한 일주일만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땡기는 것이 찌릿찌릿하는 것이 없어요. 그 원인을 찾으셔야 하는 게 얘가 그 원인을 찾아줘. 이제 봐봐요. 여기 뒤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로션 바르는 것처럼 아프죠? 제가 대체가 이거 배우면서 원래 제가 의대 가는 게 꿈이었거든. 근데 이걸로 또 이렇게 화장품 개발해갖고 또 사람을 만지게 해주시네. 이렇게 보세요. 옆으로. 이쪽은 들땡기잖아요. 여기 보세요. 그죠? 그쪽은 아닌데 이쪽이 항상. 네. 근데 귀까지 이상해요. 당연하죠. 귀도 이쪽이 들들려. 네. 여기는 눌러도 안 아프잖아요. 봐봐요. 여기는 싹 튀어나왔죠? 아프죠? 여기 아프니까 여기까지 찌릿찌릿 할 건데. 그죠? 여기는 여기 쇄골 있죠? 여기서도 이렇게 폐하고도 여기 기침이 나오고 그러면 이 기능이 다 이렇게 저하돼요. 응? 간단해요, 어머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침샘 있는데 여기 혀를 한번 살짝 닦아내도 돼요. 여기에서 막혀갖고 했으니까 침샘이 마르죠. 이런 데는 하나도 안 뭉쳤어.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됐는데, 여기. 그쵸? 숨 한번 들어 마셨다가 마셨다 해주세요. 네. 한번 숨을 크게 들어 마셔요. 뱉어. 예. 네. 한번 더. 말랑말랑해졌다. 여기가 아까 이렇게 확 튀어나오는 게 재밌었던 건데. 여기 이런 데까지 겨드랑이 있어 이렇게 쭉 바르세요. 일주일만 딱 발라보세요. 아까부터 덜 아프죠? 내가 몸에 이로 염증 수치가 좀 높아요. 갑상선을 앓고 있어서 그래요. 갑상선 저하증이시죠? 그러신 것 같아요. 이쪽이 그러다가 또 얘가 옮겨요. 그러니까 양쪽에 싹 바르셔야 돼요. 여기까지. 토요일날 여기 와서 저희가 무료로 이렇게 해주니까 토요일날 와서 한번 또 일주일 있다가 바르시고 와서 한번 보자고요. 굉장히 좋아졌을 거예요.
뜨겁고 아직 그런 건 없죠? 이쪽이 좀 열려. 순환 네. 이쪽. 여기를 많이 발라주면 침샘이 굉장히 좋아지실 거예요. 네, 가만히 있어요. 저리니까. 그러니까 있는 건데 여기가 더 보이있어요. 그렇죠. 이쪽은 안 보여. 네, 여기 왜냐하면 갑상선이 이쪽으로 와서 침샘을 막아버리니까 침샘이 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봐라. 드라프죠? 뚫려서요. 있어요? 뭐 일어나보세요. 저렇게 하고 이제 여기만 이렇게 발라요. 이게 림프선입니다. 우리가 20대, 30대는 이 허리에서 골수가 만들어져요. 우리가 나이가 이제 50, 40 넘잖아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야. 되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가 많이 이렇게 뭉쳐 있거나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다 스트레스로 온 거거든요. 아니면 힘든 막 식단이나 하신 분들이 여기가 다 독소가 쌓여 있어. 네. 메인이 돈만 나면 좋아져요. 그래요? 이쪽이 더 많이 부어있 되군요. 여기가 그렇죠? 처음에 시플라드 속으로 들어가서 이거 이제 열을 발생을 시키고 난 얼굴이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아우 예쁘세요 어머니. 열심히 사셨잖아요 다. 어머니. 곡을 이제 받으셔야죠. 여기 실장님이 내가 아픈 거 아닌가 나를 불러내시고. 아니 얘기 하나도 안 했더니. 여기가 지금 많이 부어있어요. 그러니까 신장님 여기가 지금 많이 부어있거든요. 하루 이틀 하죠. 그러니까 발라서 얘를 어머니가 바르고 이렇게 살살살 저녁에 티를 보면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여기만 이렇게 나도 이렇게 하면 여기만 이렇게 하거든? 해봐요. 그리고 바르고 자요 이거? 응 바르고 아침 저녁으로 목만 그렇게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잘라요? 반 잘립니다. 이렇게 여기 옆에만 조금 더 안에 깊이 들어가서 흔적이기도 하고 보니까 한 5분만 펴다가 이따 가서 물 좀 한 두 잔 드세요. 어머니.